안녕하세요. 코보 TV 리포터 휘휘휘휘 강소희입니다. GS 칼텍스 이적 후 첫 시즌을 보냈는데 어땠는지? 첫 시즌 보냈는데 기회를 좀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첫 여기 시즌이 되었나 싶어요. 문명아 선수가 전하는 블로킹을 잘 잡을 수 있는 꿀팁은? 꿀팁? 타이밍과 손모양. 우리 팀에서 제일 이쁜 사람 한 명만 골라주세요. 제일 이쁜 사람? 네. 지금 이게 눈빛. 한 명만. 너 해라. 너 해라. 안녕하세요. 코보 TV 리포터 문영아입니다. 새 시즌 만에 주전 공격수로 성장했는데 올 시즌을 돌아본다면? 일단 랩스컵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많이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해서 이렇게 실력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강소희 선수가 전하는 강서브의 비결. 이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서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몇 패키씩 막 때려봐야지 이게 감이 찾아옵니다. 연습벌레? 네, 연습벌레. 저희 팀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? 김현정. 지금부터 리포터 문명아 강소희였습니다.